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면 보통 이런 패턴이 보인다고 하죠. 어려움에 처한 등장인물이 자신이 겪는 고난이 운명이라고 한탄하면 지혜로운 누군가가 나타나 운명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걸 일깨워주죠. 어쩌면 우린 타고난 사주가 좋거나 사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혹은 타고난 별자리 운세가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기에 우리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아마도 셰익스피어 문학의 밑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그 일깨움은 여전했나 본데요. 지금 여러분은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계신가요? 9월 12일 클래식 데이트 강민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오프스 111인데요. 이 곡이 출판됐던 1822년은 베토벤에 있어서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조카 칼의 양육 문제와 관련해 법정 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조카 칼은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흥청망청 문제아가 되어갔는데요. 게다가 자살까지 시도한 탓에 조카를 사랑한 베토벤은 더욱더 그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했다죠. 이렇듯 베토벤이 건강상의 악화와 조카의 일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32번 오프스 111. 이 곡이 출판됐을 때 악보를 구입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완성되어 나온 악보는 오기투성이에다가 곳곳에 임시표가 너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베토벤은 자신의 조수 안톤 신들러를 시켜 오스트리아 빈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악보의 모든 사본을 수거했고 손수 오자 표기 리스트를 만들어 붙였다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출판된 지 30여 년 이상이나 연주 불가능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방치되었다고요.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의 지휘자 한스 폰 빌로와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안톤 루빈스타인에 의해 처음으로 청중 앞에 연주되기 시작한 후 작곡된 지 1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피아노 소나타 32번은 피아니스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숭고한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르투로 베네디티 미칼란젤리의 1962년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오프스 111 1악장 함께 감상하실까요?